그렇다 보니 국내 형제 모험 슈퍼보이 같은 게임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마리오가 이러고 있거든요 표지. 근데 제목은 형제 모험이야. 지금 어르신들 장기 바둑 두듯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스타하러 갈래가 저기 뭐 동묘에 바둑 두러 갈래랑 비슷한 그런 게 될 거라고. 대단한 게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PC 게임입니다. 작년 미국의 한 e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역대 최고 e스포츠 스타 10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때 페이커 이상혁이 e스포츠의 마이클 조던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렇게까지 극찬할 거면 1위를... 그런 이상혁 선수에게 왜 국내에만 머물고 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요. e스포츠에서 가장 뛰어난 리그인 한국의 LCK에서 계속 경쟁하고 싶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이미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게임 산업 국가별 점유율도 일본 바로 다음인 4위를 차지했죠. 이 전체 게임 이용률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이용자 접속이 폭주했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올해 20주년을 맞은 메이플 스토리, 1세대 국산 FPS의 대표격인 서든어택, 국내 게임 회사가 개발해 국내외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배틀그라운드 등등등등등 2000년대를 휩쓸며 한국 놀이문화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추억의 게임들만 쭉 떠올려봐도요, 우리는 참 게임의 진심인 민족이었구나 싶습니다. 이 한때는 PC방이 전국 골목골목을 점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1998년 초기만 해도요 전국에 100개 정도였었던 PC방이 단 3년 만에 2만 개를 훌쩍 넘으면서 2001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국내 PC방 혁명이었죠.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안 해봤을지는 몰라도 절대 모를 리 없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이 1998년에 출시되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인기작이자 청소년은 물론 직장인들까지도 너도나도 PC방을 찾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타크래프트 신드롬을 계기로 누가 더 전략을 잘 세우는지,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각종 대회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의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2010년 일부 유명 프로게이머가 스타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층이 크게 이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을 기준으로도 PC방 점유율 10위권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오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바둑처럼 전략이 무수히 많고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장기 바둑 두듯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스타하러 갈래가 저기 뭐 동묘에 바둑 두러 갈래랑 비슷한 그런 게 될 거라고. 대단한 게임. PC 게임하면 전 세계에 e스포츠를 확산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은 국내 PC방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20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롤드컵은 거의 월드컵의 인기에 버금가는 위상인데요. 상금만 25억 원에 달하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대가 열린 건 1983년으로요. 이때가 정보산업의 해로 선언되면서 개인 컴퓨터가 사회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워지니아크와 스티브 잡스가 지금 애플을 설립하면서 출시한 8비트 개인용 컴퓨터 애플 2가 대표적입니다. 아마 모델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청계천 일대의 기술자들은요, 미국이나 일본의 최신형 전자제품을 단 1개월 만에 감쪽같이 복사해내는 제주꾼들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애플 2를 비롯한 여러 개인용 컴퓨터로 복제해서 판매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컴퓨터만 한 게 아니라 청계천 한 바퀴 돌면은 탱크 만든다. 게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전자오락기구와 비디오 테이프가 이곳에서 복제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국내 최초의 PC 게임도 애플 2용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오리진사의 게임 울티마 영향을 받은 RPG 형식의 게임 신검의 전설. 이 개발자는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이었던 남인한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전진 옆으로 꺾기. 한편 이때는 아직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형제 모험 슈퍼보이 같은 게임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닌텐도도 울고 갈 슈퍼마리오의 이미테이션 게임들이었습니다. 마리오가 이러고 있거든요 표기. 근데 제목은 형제 모험이야.
1990년대에는 1세대 PC 패키지 게임 유통회사들이 등장하면서 해외 게임사와 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게임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연한 불법 복제의 벽을 깨부술 수는 없었는데요. 실제로 다크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 역시 출시 전에 게임이 유출이 되고 복제되어서 타격을 크게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게임업계에서 떠돌던 말 중에 하나가 이 판매량의 20배가 불법 복제로 돈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뭐 말 다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PC 패키지 게임들은 점차 개발을 망설이게 됩니다. 게다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걸쳐서는 PC와 이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등이 맞물리면서 이런 복제 게임들이 더 만연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에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시장입니다.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혹시 게임 채팅창에 이렇게 쳐보신 적 없으십니까? 2005년 게임 바람의 나라가 전면 무료화된 이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뜻밖의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졌습니다. 초보자 사냥터의 다람쥐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냥터를 맴돌던 이용자들이 운영자에게 말을 걸듯이 저렇게 외치곤 했었던 겁니다. 그게 유행어로 남게 된 거죠. 1996년 국내 최초 PC MMORPG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이 바람의 나라는 20년간 누적 이용자 수만 2,3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건 아니었고요. 이전부터 텍스트 기반의 머드 게임들이 조금씩 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텍스트가 그래픽을 만나면서 이 머그 게임의 시대로 이어졌는데요. 그 시초가 되는 게 바로 바람의 나라였던 겁니다. 실제로 바람의 나라에는 이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굳이 NPC를 클릭하지 않고도 채팅을 치는 것만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서비스 시작 15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100만 회원 시대를 연 온라인 게임도 있습니다. 단일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유례없는 기록을 남긴 리니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닭살이 돋아. 리니지 하면 진명왕의 집행검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가치가 최고점을 달리던 시기에는 이 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챈트에 성공한 집행검이 1억 원을 넘는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이 집판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죠. 이외에도 RPG, FPS, 샌드박스 등등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2022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 분야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전 국민을 하트 삼매경에 빠뜨렸던 애니팡이나 얼마 전 오프라인 여름 축제도 열었었던 원신 같은 게임은 물론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피파, 리니지 M, 디아블로 이모탈, 또 작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파 모바일까지 이제는 PC 게임들이 모바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도 PC와 같은 타격감이나 이 조작감을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용 조이스틱 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한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관계자는 모바일이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바일 게임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애플 1세대의 AR 모델인 비전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메모, 메시지 등의 앱을 텅 빈 공간 아무데나 펼쳐놓거나 딱 좋은 사이즈로 키울 수도 있고 거대한 화면을 통해 영화는 물론 게임도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앞으로 게임은 PC를 넘어 어디까지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요? 현생도 잊고 몰입하게 만들었던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는 PC게임계의 한 획을 그은 그 공부도 되는, 저는 지금도 만약에라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든 대항해 시대 2를 하라고 합니다. 교육적 의미와 그 게임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랬어요.